객관심리에서 그 기업들만 호소하는 절대는 하지 말자. 예. 왜 하지 말자 그러면 그러면 논설교서가 나오고 주관심리가 나오면 그 컴퓨터를 채점을 못합니다. 그러니까 이건 제 결론은 이거하니 지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수능시험 제도를 물경으로 관리하지 말고 전국 학생들이 이전에 한 번 모아가지고서 하니까 시험지역을 만들지 말고 다 풀어주자. 그래서 국민교육은 국민교육을 잘하고 대학 입학시험 대학을 만나내야 합니다. 제가 뭐 전공을 얘기하라고 하면 이 대학의 존재 가치가 뭡니까? 그 학생들을 학생답게 키우는 거 아닙니까? 그쪽 좀 더 놓치고 있습니다. 아마 이런 얘기가 조금 더 이상할 겁니다. 제가 눈을 갖다가 들은 얘기인데요. 미국에서 입학을 대학생 받는데 하버드 대학 출신들이 전국에서 다 하는데 알라스카주에서는 출신이 너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근년 입학생 가운데서는 알라스카주에서 학생이 될 수는 없다. 그 우리가 보게 되면 성적도 안 보고 객관적도 없고 그런 것도 있냐고 말이죠. 그러나 그 사람들은 미국의 성장을 위해서 그 지역에도 우리 하버드 출신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 그건 당연합니다.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 다 아신다면 대학 입학에 몇 가지 조건이 있죠. 한국은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다. 두 번째는 인간이 건강해야 합니다. 건강은 인생 조언이다, 건강입니다. 셋째는 예능 분야에 뭐 하는지 한다. 음악을 하는지, 그림을 넘긴다든지, 뭐 예능 분야에 하지 않다. 그 다음은 인간이 리더십이 있지 않다. 예. 리더십이 있어서 인간 관계를 잘 바꿔줘야 한다. 서서히 있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이 봉사 경험이 있지 않다. 이건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려면 봉사 정신을 둬야 한다. 그 다섯 가지를 다 가지고 보니까 성적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대학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, 그거는 내 요즘 그 성적 내용까지 뽑아가지고 학생을 키우겠다고 하니까 이런 게 대학의 문제입니다. 앞으로 대학의 문제입니다. 네, 그래서 그걸 다시 찾아서 우리 세명이 이끌어졌던 그 대학에 갈 수 있는 큰 도를 수능시험으로 막는 건 저는 없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거 못하게 되면 그걸 인정할 만큼 우리 국가가 손해보고요. 젊은들이 불행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좀 가끔 문제 말씀드리고 논하는다만 내 선배가 중고등학교에서 성적이 B급입니다. 그 B급인데, 금단용을 2학년 수업을 했을 때, 가족들이 모여가지고서 예매기 몇년 동안 입학시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 주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만 있으니까, 먼저 가부터 불행하게. 그래서 불행하시다. 그래 물어봤습니다. 미국 학년의 가정에서 이렇게 기숙할 수 있게 부탁할 테니까 가겠냐고 가겠다고 하죠. 갔습니다. 콜로라도 대학에 가서 자기가 한전 소리 맞은 영어가 있고 그러니까요. 재미있게 아주 편안히 공부했습니다. 학교를 임할 때 처음 되니까 미국에 대학원은 전부 선택됩니다. 그 선택 가운데서 남 안 하는 분야를 선택하는 사람이 이제 먼저 이해했습니다. 그게 이제 그걸 공부하고 싶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분야를 지금 선택하다가 졸업하게 되니까요. 미국에서 이 분야를 맡아서 가르칠 만한 젊은 교수가 몇 사람이 있는가, 몇 사람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교수에게 편집을 해서 나의 분야를 공부하고 싶으니까 받아서 가겠다고 하죠. 그래서 대학을 해서 배웠습니다. 그리고 졸업연구원 인정받으니까 미안합니다. 일본주 수립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. 근데 그 애가 그냥 여기 있으면
아마 우리 인류 대학에 입학을 못해서 고생 많이 할 거예요. 대학에 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못 찾을게요. 그걸 인간은 제가 하게 되면요. 수능 시험이 된다면 정부에보다는 우리 대학이 괜찮다는 게 인간하고 사회과학하고 나가게 돼요. 괜찮다는 게. 그 다음에 정부의 간섭은 제가 이렇게 잘 아는